2016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올 시즌 우승을 향한 NC다이노스의 힘찬 행진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. 문철진 기자입니다. 천연잔디로 말끔하게 세단장한 마산구장이 선수들의 기합 소리로 떠들썩합니다. 올 시즌 첫 시범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표정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.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에 포스트시즌 직행이라는 큰 성과를 올린 NC다이노스. 올해는 우승을 향해 힘찬 행진을 시작합니다. 전체적으로 팀이 괜찮습니다. 한번 올해는 팬들하고 한번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삼성과 맞붙은 시범 경기에서 NC는 주전 선수와 신인 선수들을 골고루 출전시키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친정팀을 상대로 첫 경기에 나선 박성민은 큼지막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화끈한 신고식을 펼쳤습니다. 첫 번째는 팀 우승. NC다이노스가 첫 번째 우승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겨울에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린 팬들은 아침 일찍부터 야구장으로 몰려들었고 열띤 응원으로 돌아온 야구 시즌을 반겼습니다. 훈련 갔다 와서 좀 더 좋은 에너지로 온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까 항상 응원합니다. NC다이노스는 오늘 13일까지 마산 야구장에서 삼성, LG, 두산과 차례로 시범 경기를 펼칩니다. 올해 시범 경기는 팀별로 각각 18경기씩 진행되며 정규리그 개막전은 4월 1일 열립니다.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.